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대가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진료 중에 짬을 내서 유튜브에 올릴 초음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소개될 정리에는 70세 여자에서 담낭 폴리카 자측신 낭종 굉장히 흔한 증례죠. 이 코너가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벌써 3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심자들에게 아주 임상에서 흔히 보는 아주 쉬운 증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증례 강의에서 제가 도서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증서. 이 책은 2017년 하반기에 메디안북에서 출간했는 책자입니다. 복부 초음파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질환도 아주 흔히 보는 증례를 위주로 해설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사진이 선명합니다. 이렇게 사진하고 모식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질환 설명도 자세하게 초심자를 위해서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심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메디안북에서 구입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안북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메디안북은 02-732-4981 02-732-4981 메디안북으로 연락해 주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확대해서 봐보겠습니다. 자, 70세 여성으로 1년 전 건강검진에서 담낭 폴립 자측신장 낭종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담낭 내에 0.4cm 크기의 고액호 폴립이 보이고, 그리고 좌측 신장 하극부에 4.3 × 3.8cm 크기의 상당히 큰 크기의 외측으로 돌출한 낭종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담낭 폴립하고 신낭종은 너무 임상에서 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의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 좌측 간입니다. 간 포면, 간 후면, 라테랄 립의 엣지가 샤프하지요. 이소파구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상은 이쪽이 IVC고 이쪽이 리가멘 S1이 됩니다. S1 이건 좌측 간엽이죠. 다음 영상은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좌측 간엽의 마진, 리가멘텀 베노슴 횡경막, 랩터 포탈벤의 움비리칼 포션에서 두 개의 포탈벤이 나옵니다. P2, P3가 되죠. 다음 영상은 서브코스탈 스캔, 라이 서브코스 IVC고, 여기 랩터 포탈벤, 라이트 포탈벤, 리가멘텀 베노슴 횡경막, S1을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S4로 보는 영상, 집이고 랩터 포타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S4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포탈벤 랩터 포탈벤 만나는데 인트라파티 바일닥트입니다. 양 포탈벤 안에 뭐 추모 스롬보시스나 이런 나쁜 병은 없습니다. 다음엔 담낭입니다. 담낭의 푼두스 바디 넥 부분이죠. 담낭인데 여기에서는 폴립이 잘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횡단상이죠. 담낭의 횡단상에서도 폴립이 잘 안 보였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미들 헤파틱 빈, 라이트 헤파틱 빈이고 헤파틱 빈 정상이고 라이트 립의 도움이죠. 도움도 정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쪽에 라이트 립의 라이트 헤파틱 빈이고 이쪽이 안테리얼, 이쪽은
포스테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포스테리얼 포탈 벨입니다. 라이트 포탈 포스테리 인피리얼 벤추럴 도살이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포스테리 슈페리얼 포탈 베인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포스테리 슈페리얼 포탈 베인 7번 포탈 베인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환자를 레프트 라테럴 데쿠비스에가 관찰을 했더니 여기에 GB 폴립이 0.4cm 크기의 폴립이 관찰이 됩니다. 익스트라이파드의 바일 닥터도 0.4c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쭉 프로그를 올려가 안테리어 슈페리얼면 안테리어 인피리얼 영역. 이거는 렁이 가스댐으로 8번 영역이 가려져 가지고 잘 관찰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포스테리얼 영역이죠. 라이트 키드니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쪽이 포스테리 인피리어 인피리어 영역입니다. 다음에 라이트 리버의 로 쪽이고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예, 정상 소견입니다.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입니다. 라이트 키드니 이쪽이 어퍼고 미들이고 로우가 되겠습니다.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 다음에는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이 됩니다. 정상 소견입니다. 다음 판크레아스입니다. SMV가 보이고 판크레아스 헤드 넥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상은 이 판크레아 헤드 부분을 보는 영상입니다. 헤드 SMV 넥 문신의 프로세스입니다. 다음 영상은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고 이 스토막입니다. 스토막 영상입니다. 다음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예, SMA이고 판크레아스 바디 스토막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SMV 판크레아스 내기고 운신의 프로세스입니다. 다음 영상은 판크레아스의 헤드 프로퍼가 됩니다. 포탈 베인이 되죠. 다음 영상은 이쪽으로 이쪽은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좌측 신장입니다. 로폴 이쪽에 좌측 신장 장축상인데 어퍼고 로우리고 로우에 4.3 곱하기 3.8cm 크기의 낭종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낭종 내부에는 혈류 신호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장 장축상입니다. 비장의 장축은 6.4c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초음파로서 우리가 스크리닝 하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발견될 수 있는데 이쪽은 담낭 폴립하고 좌측신 낭종입니다. 이 담낭 폴립 경우에도 이 환자는 이 서브코스탈이나 인터코스탈 저 호라이전탈 스캔에는 보이지 않고 이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담낭 폴립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말은 담낭 관찰할 때는 또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DVD 한번 스캔법 DVD를 선생님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횡단상이 되겠습니다. 횡단상 말 그대로 호라이전탈하게 보도록. 자, 이 CT 영상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힘으로 놓으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라이트 키드니고 여기 지비가 됩니다. 예, 지비가 되죠. 이 횡단상을 관찰할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위로 가야 됩니다. 여기 종단의 제일 큰 화면에서 위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위로 오면서 지비 엔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비의 위에 여기 지비죠. 여기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지비 좀 더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이는데 완전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비의 횡단상 할 때는 위에서부터 밑에 또는 밑에서부터 위. 예, 이처럼 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제가 만든 DVD 동영상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코스 개인 교수 DVD를 시청하고 공부하고 계십니다. 주문은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f 한메일.net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15일이죠. 오늘은 저녁에 저희 집 사람과 같이 대구 시향 연주회를 갑니다. 대구 시향 연주회는 오늘은 특별한 참 연주회죠. 바이올린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사람이죠. 크라나 주미강이 대구에 오지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향을 한번 찾아볼까요? 대구 대구 시향은 잘 안 되네요. 대구 아토를 한번 쳐볼까요? 대구 아토. 대구 아트 센터도 안 나오는가? 그러면 유튜브에 한번 크라라 주미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주미죠. 강주미. 아, 강주미 나오네요. 강주미가 나옵니다. 크라라 주미강이 나오는데 크라라 주미가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그러면 강주미 바이올린 중에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대단하죠. 아, 오늘 저녁 이 크라라 주미가 이 연주하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그 대구 시향 상임 제자 코바체프가 지도하는 이 대구 시향과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정말 기대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